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실무 5분 특강의 방범건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를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납세자분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납세자분들한테 이제 억울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재개발재건축도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가지고 사실상 비과세 특례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세금 혜택인데 단독주택을 소유해서 본인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사람이 입주권 상태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부동산이 입주권에 해당되는 권리 상태가 됐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본인이 받아야 되는 재개발 어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특별히 비과세 특례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납세자가 비과세 혜택을 통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따져봐야 됩니다. 먼저 이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서 그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거기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제 조합원 입주권 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사실상 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기준 그러니까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사실상 저희가 내용을 놓고 보면은 종전부동산이라는 주택이 사실상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입주권 상태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부동산 물건이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부터 이주와 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논리와 일부 실무적인 예규나 판례는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의미인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만약 그러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이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기획재정부의 그 예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 및 보유여건 충족 시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분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법에 열거되어 있는 1세대 1주택에는 해당이 그 당시에는 만약 안 됐지만 지금 양도 시점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거주나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기준으로 사실상 1주택이 아닌 2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지금 양도하는 시점까지 그 사이에 주택수가 변동이 돼가지고 지금은 1주택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당이 된다면 그 사람의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기준으로 무조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모든 요건을 100% 충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2주택이라고 할지라도 1주택으로 봐가지고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예규를 참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납세자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미철거 주택에 대해서 거주시 보유 및 거주기간을 철거 시점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양도 시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요건을 채워야 되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기준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기준으로 어떤 주택 상태에서의 보유 기간을 채우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기준으로 그 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철거라든지 어떤 이주라는 그런 그 행위가 발생되는데 바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지나고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제 미철거된 주택에서 그 사람이 계속 보유를 했다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하루 전에 만약 취득을 했는데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지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2년 보유 요건을 못 채웠다 그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철거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실제 거주했다라는 거를 소명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까지 인정받아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챙겨가지고 납세자분들에게 더 나은 그 상담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설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오브트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